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늦었지만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네, 먼저 북구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제 북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것은 북구의 그동안 해묵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 북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달라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국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자산은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북구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네. 민선 7기 북구의 이 구정운영 방향, 구정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민선 7기는 민생, 동행, 혁신이라는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역을 해서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묵은 현안 사업들이 용봉 IC라든지 또 일신방지역 이전이라든지 교도소 이전 또 광주의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광주시와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하고 건의해서 북구가 이제는 중점 관리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전 분야에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현장에서 그 한 발 앞선 혁신 행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북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오늘이 18일째입니다. 벌써 보름을 넘겼는데요. 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부터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한 1,100여 건이 나왔습니다. 네. 즉시 조치가 가능한 한 500여 건 정도는 바로 정비가 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씩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원에 지금 이런 생활 체육 시설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철거하고 정비하는 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우선 제가 첫 번째 그 민생 현장을 첨단 3단 2단계에 있는 신용동을 방문해서 지금 첨단 1단계 광산업 첨단 2단계에 있는 기업체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우리 건국동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는 개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어줄 수 있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지원센터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신용동이 건국동에 포함돼서 이제 인구가 5만 명이 넘고 신용동이 한 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6월부터 지금 아동수당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건국동 가기가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속에 같이 현장 민원실까지 넣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첫 번째를 갔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산 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화장실도 멀고 네. 또 편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어르신들과 또 지역에 있는 원로들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그런 시설들은 또 시에서 일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유시주민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에 지금 이제 폭염경보가 지금 이렇게 발효돼서 어르신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에어컨이 부족하거나 고장난 대로 일단 정비를 했고 선풍기가 필요하신 곳 또 이렇게 그 사수차가 필요한 분은 우리 한 대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북구가 워낙 면적이 넓어서 네. 31사단이라든지 또 북구 소방서에 요청을 해서 또 대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국시비 그 예산 시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 관내의 국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직원들과 과장들과 현안도 공유하고 또 시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에 필요한 또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북구는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13.7%밖에 되지 않고 또 복지비 부담이 한 70% 정도가 가깝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용지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제가 좋은 공약과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재원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용지원 확보를 제일 우선 행정의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그 세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이제 그 세입 예산, 세수도 확보를 하면서 지금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시비나 국비로 갈 수 있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사업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 재원도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취임 초기에 구청장실 리모델링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네. 그런 비용부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정의 그 예산 방침은 전시성이나 행사성에 있는 비용들을 많이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비가 많은 이유가 구비 매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비 매칭을 줄이도록 국비나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또 그런 부분에 또 많은 과연 재원이 또 늘어난다면은 또 이렇게 많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또 도와드리는 역할도 되겠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아무래도 바라는 것 중 하나가 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바랄 텐데요.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살리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구정의 최우선 방침을 민생 경제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만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네. 또 세수나 이런 부분에도 좋고 해서 지금 일단은 24일날 그 경제 지원 센터를 개소해서 첨단 산업의 기업들도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건국동의 중소기업들 또 저희들이 그 본촌 산단이 지방 산단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산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산단이 또 한 30년 돼서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산단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이 그 지원 지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북구에는 광주과학의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많은 대학교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행히 이번에 그 본천 산단이 청년 친화력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 산단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산업부 공모에. 네. 그런 데서 그 청년 친화력이 산업으로 됐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저희들이 범모시킬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첨단부터 본천 산단 또 광주역에는 AR, VR이 있습니다. 네. 그래 거기도 이제 청년들이 창업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쭉 또 우리 전남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중흥동의 청춘 창의를 시작 청년 벨트를 이렇게 이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북구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북구에는 한 2만 5천 개 정도 있는 자영업체들이 있는데 네. 상당히 영세하고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종합 컨설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또한 그 어려운 이렇게 채무 불량자들 채무도 조정해지고 금융상품도 하는 그런 금융서비스 지원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북구는 그동안 북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네. 어쨌든 민선 7기 들어서 국민 중심 혁신 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조성을 위해서 북구의 희망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처음처럼 현장에 기울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 주민들이 계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홍의 주민센터 기능도 강화하고 모든 부분을 주민들 중심 또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30년간 제가 중앙정부와 시에서 근무한 그 인맥과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북구의 현황 과제들을 하나씩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그늘지고 소외된 것까지 온기가 도는 더불어 잘 사는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동행으로 변화하고 발전되는 북구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북구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